오랜만에 비기슈를 부탁해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네요. 하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어떻게 기억합니다. 시작했는지 그거 해볼까요? 네, 네 비기슈를 부탁해. 네 오늘도 활기차게 오늘 장 비기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키워드 열어주세요. 아 오늘 다행히 빨강 빨강 빨강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뭐 블록체인도 보이고요, 2차전지도 보이는데 저희는 한번 블록체인 볼까요? 네 오늘 장에서 블록체인 왜잘 갔을까요? 네, 지금 종목들 보면 뭐 위메이드, 컴투스 홀딩스, 블록체인 게임 그러니까 P2E 게임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좀된 거거든요. 사실 뭐 위메이드가 호재가 좀 있긴 했었지만, 네. 저는 뭐,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제 이미 좀 전조가 좀 있었잖아요. 음.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이 이제, 외국계 창구에서 순매수를 좀 강하게 하면서 업종 대표주들이 좀 상승을 했고, 그에 따른 이제 낙수효과가 좀 생기면서, 아, 우리도 게임주인데, 우리도 실적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상당히 좀 강했어요. 위메이드가 네. 25% 가까이 급등을 했고, 위메이드 맥스는 상하급과 까지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 위메이드 플레이도 20% 가까이 또 오늘 상승을 했어요. 그 외에도 뭐 컴투스 홀딩스, FSN 특히나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그 다음에 네오이즈 홀딩스 여기는 없지만 이런 종목들은 NFT라든지 이런 또 플랫폼과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네. 전방위적으로 이제 수급이 좀 확산이 되면서 이쪽 테마가 오늘 시장의 상승을 좀 주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에서 다른 이슈는 또 어떤 게 있었는지 뉴스 보면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2차 전지주 가파른 상승. 하반기 증시를 주도하나라는 어, 헤드라인이 있는데요. 2차전지의 상승 모멘텀, 펠로시 효과가 아직까지 있는 건가요? 사실 뭐 펠로시 효과라고 보기에는 뭐 저는 이제 그 이슈 때문에 지금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음. 사실 2차전지 종목들은 한 번도 주도주이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네. 지금도 시장이 정말 좀 많이 빠졌었다가 올라왔다라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은 여전히 좀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음. 특히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에코프로 BM과 LNF가 실적도 좋고 네. 미래 성장성에 대한 또 기대감도 아주 강하게 남아있고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만한 이슈가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아주 견주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다만, 조금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그거죠. 오늘도 이제 새롭게 상장된 이제 2차전지 소재 종목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뭐 배터리 팩이라든지 새로운 소재를 납품한다라는 이슈로 금양이라든지, 네. 성우 아이텍, 그리고 어제는 첨가제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캠트로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재 종목들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주도 섹터 역할을 했던 종목들은 그냥 완만한 우상향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이렇게 화끈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어, 그동안에는 2차전지 밸류체인 안에 속하지 않았었던 종목인데, 새롭게 뭔가 그 밸류 체인 안으로 편입이 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음, 네.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훨씬 더좀 강하게 움직인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어떤 개별 종목에 대한 모멘텀에 워낙 좀 강하게 반응하는 시장이거든요. 악재에는 대단히 좀 둔감하고. 호재에는 상당히 좀 강하게 반응을 하는 시장이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차전지 소재 종목들 중장기적으로 뭐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보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부각되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주식 시장도 좀 새로운 맛에 자극적으로 그렇죠. 반응을 하나요? 보통 이게 뉴라는 단어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열광을 하세요. 음. 재료 중에 정말 가장 좀 좋은 게 M&A 네. 내지는 뭔가 새롭게 수주를 했다, 아니면 뭐낙찰을 받았다, 공급을 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주식시장이 가장 좀 핫한 테마로 생각들을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신선하기도 하고 그 이슈를 가지고 새로운 이슈를 또 만들 수가 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좀 되면 시장에서 크게 좀 상승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뉴스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입니다. 시멘트 가격 인상에 시멘트주가 또 오늘 강세를 보여줬어요? 네. 지난 2월 달에 이어서 7월 달에도 이제 시멘트 가격을 좀 올렸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한일 시멘트라는 종목이 어저께 이제 시간에 조금 특징적인 종목이어서 시멘트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그냥 시멘트 종목들이 다 강하게 급등이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은 이렇게 봐요. 결국은 이것도 크게 보면 이제 정책적인 이슈거든요. 상반기 때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이슈 때문에 사실 원가가 올라간 걸 판가에 반영시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렸다. 그리고 이제 둔촌주공 재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공장이 완전 그 가동되는 게 멈춰 버리고 건설이 네. 멈춰져 버리는 이런 노이즈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재건축 시작도 좀 위축되고 건설업황 자체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음. 하반기 때는 이제 공급망과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특히나 이제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은 판가 인상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됐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좀 저해됐던 부분들이 판가 인상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회복되는 구간이다. 그런 이슈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시멘트 좀 목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상승세를 좀 나타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록체인에 이어서 2차전지 그리고 시멘트까지 짚어봤고요. 그러면 오늘장은 이렇게 끝났고 네. 내일장에서는 과연 어떤 섹터가 갈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했는데 뒤에 벌써 공개가 돼버렸습니다. 네. 내일의 핫테마가 벌써 나왔는데요. 네, 첫 번째 핫테마죠. 게임 메타버스 오늘 이쪽 섹터를 계속 말씀을 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음, 네. 사실 저는 그래요. 내일 만약에 게임주들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게임 업종을 좀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다 설명을 좀 드렸지만 실제로 워낙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거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좀 매력적이다 그래서 업종 대표주라고 할수 있는 카카오 게임즈 퍼러비스 위메이드 컴투스까지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극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공략을 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못 오른 종목 중에. 네.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조금 선별을좀 해보면, 이 네. 화면에 보이는 세 종목 정도를 한번 추려봤거든요. 오. 특히나 이제 기준이 있어요. 아무 종목이나 여러분들께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 일단 게임주들은 하반기 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좀 있어야 돼요. 음, 네. 카카오 게임즈가 뭐오마무스메와 관련된 이제 실적들이 반영이 되면서 2분기 때 어마어마하게 이제 좋은 호실적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게임주들이 왜 실적이 중요하나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지난 6개월 동안의 게임주들이 폭락하는 과정을 봤을 때, 너무 이제 밸류에이션 고평가를 받는 자리에서 주가가 심하게 좀 조정받는 걸 확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P2E 게임을 많이 출시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소위 말해서 돈이 안 된다라면, 더 이상 매수를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신작 게임을 출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으로 그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좀 접근해 보는 어...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그래서... 이세 종목 M 게임, 룽트코리아 액션스퀘어.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 종목들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중소형주들.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 게임즈가 어저께 15% 급등했잖아요. 네. 오늘 위메이드는 20%가 넘게 급등했는데 음. 이 종목들은 지금 보면 뭐4% 5% 정도 내외니까 물론 4% 5%도 작은 수치가 아니지만 이것도 땡큐예요. 그렇죠. 작은 수치가 아니지만 아주 강하게 올라간 게임주들의 게임주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상승 폭 자체가 아직은 또 충분히 좀 음.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낙수 효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따져보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소부장 종목들이 좀 따라가는 네네. 그런 분위기하고 마찬가지로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이런 대장주들이 먼저 움직이니까 요런 중소형주들이 좀 따라가는 패턴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눌림목을 이용해서 이런 종목들 잘 사놓으셨다가, 이슈가 딱 부각이 될 때, 급등을 이용해서 좀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음. 게임과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게임 메타버스 첫 번째로 꼽아주셨고, 그럼 두 번째도 혹시 있을까요? 네,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래요? 두 번째. 제약바이오 나왔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업종인데요. 면역 항암제 관련주들이 정말 좀 강하게 움직여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정말 얘왜 이래 싶은 정도로 움직이는 종목이 SD큐브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 SD큐브라는 종목이 바닥에서 거의 200%가 넘게 <laughs> 순식간에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오늘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급등한 종목은 또 게임비에서 많이 나오긴 했지만 네. 평균적으로 보면 제약 바이오 업종이 정말 강했어요. 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어떤 쇼커버가 진행이 되면서 아주 강한 이제 순매수세가 들어온 업종이 대부분 다 제약 바이오 업종이었거든요. 음. 대표적으로 보면 HLB 이런 HLB처럼 폐암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8월 6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202 폐암 학회가 진행돼요. 네. 학회 중에서는 지금 가장 큰 규모로 100개가 넘는 국가에서 이제 참여를 하거든요. 9월 달에 그, 학회가 많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맞습니다. 9월까지 계속 이제 이어지는 학회에 대한 모멘텀들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올려 줄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HLB 같은 종목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할 때 플랫폼 기술화 되어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크리스퍼라고 하거든요. 그 네. 크리스퍼 기술을 갖고 있는 툴젠이라는 기업도 오늘 장중에 10%가 훨씬 넘게 급등을 했고 이뮨셀 l c 라고 하는 면역 치료제를 이제 개발한 g c c 이라는 종목도 7% 넘게 오. 급등했고, 오스코텍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폐암학회하고 관계 있는 종목이에요. 오스코텍이 개발하고 있는 이 레이저 티닙이라고 하는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를 유한양행이 기술이전을 했거든요. 음. 근데 네. 그 유한양행이 다시 얀센이라고 하는 제약기업에 1조 원이 넘게 기술이전을 했어요. 음. 그 유한양행이 또 오스트리아의 비엔에서 열리는 폐암학회에 이제 참가를 해가지고 병영 투여와 관련된 포스트 공개를 하게 되거든요. 음. 그러면 오히려 유한양행보다 오스코텍이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간 이유가 마일스톤을 계속 좀 수령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임상의 단계가 더 진척됐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수혜를 또 오스코텍이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아주 좀 괜찮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게임 메타버스 그리고 제약바이오 주셨는데 그둘 중에는 어떤 섹터가 잘 갈까요 내 일장에서? 아둘다 제가 우열을 가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조금 있다가 제가 공개할 종목. 네. 불금 종목을 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붉음을 뜨겁게 달굴 네. 불금 종목이 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네. 오늘은 목요일인데, 내일, 네. 내일 붉음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게 이제 바로 오늘 아, 네. 네. 룸투 코리아라는 아 종목.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요 종목을 좀 저는 대표적으로 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 간단하게 분석을 좀 해드려보면, 역시나 룸투 코리아도 신작 출시에 대한 모멘텀이에요. 되게 뒤에 화면이 다 있어서 이거는 제가 안 갖고 있었어도 되는데. 어 멋있다. 네, 네. <laughs> 룸투코리아 이게 열혈강호 IP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이 열혈강호 IP를 통해서 열혈강호 글로벌이라는 P2E 게임을 출시를 해가지고 네.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좀 만들었어요. 근데 음. 실적에는 크게 그렇게 보탬이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후속작으로 이제 출시될 블레스 이터널 이것도 역시나 블레스라고 하는 IP를 활용해서 출시되는 P2E 버전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당장 다음주에 이제 런칭을 해요. 근데 다음주에 런칭을 하는데 오. 사전 예약자 숫자가 벌써부터 어? 100만 명이 넘어갔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 있기 때문에 네. 열혈강호 글로벌에 이어서 또 다른 이제 피투익 게임이로. 흥행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아까 제가 게임 종목들을 좀 선별해 드렸을 때 분명한 기준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신작 모멘텀이 있고 그 신작 출시로 인해서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강한 종목. 룽투코리아가 중소형주 중에서는 아주 강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룽투코리아는 가장 좀 잘하는 게 기존의 대규모 IP를 퍼블리싱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유통 마진으로 이제 수익을 챙기는 구조인데 네. P2E 게임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위믹스 생태계에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음. 쉽게 얘기하면 게임을 하면서 가상화폐를 받고 그 가상화폐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또 다시 그 가상화폐를 벌어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룽투 코리아이기 때문에 작년에 성공을 한 미르4라는 기업하고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미르4를 뛰어넘는 P2E 게임이 또 언제 나올까? 뭐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의 초대박 게임이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다만 중박 이상 정도의 이제 수준으로 계속해서 신작 게임들을 출시하고 있는 룽투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일장은 여러분들이 룽투 코리아 좀 집중하셔서 관심 한번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룸투코리아 내일장에서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 보면 좋을까요? 네. 매매 가격은 사실 뭐 오늘 종가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매수가 이제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 5,600원 정도거든요. 요 근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생각하시면서 대응하면 되고요. 목표 가격은 6,5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최소한 15% 이상의 이제 수익을 목표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손절 가격은 타이트하게 딱 5,000원 정도로 손절 가격을 제시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